일본에서 지진을 겪은 걸그룹 2NE1의 멤버 정원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. 2NE1의 멤버 산다라바, 박봄, 공민지는 12일 오후 밤 10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요. 2NE1 멤버 CL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음 스케줄이 예정돼 있어 4명의 멤버들 가운데 홀로 먼저 귀국했습니다. 일본 본격 데뷔를 눈앞에 둔 2NE1은 일본의 한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지난 9일 일본을 방문했지만 대지진으로 방송 자체가 취소되면서 무산됐는데요. 한편 이번 지진 발생 직후 산다라박과 박봄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괜찮아요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.